지난 2010년 개통한 부산 가덕도와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하루 평균 차량 2만 3천 대가 이용합니다. 섬 지역인 거제까지 통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지만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는 이용자들에게 늘 부담입니다. 승용차는 편도 만 원, 큰 차량은 만 5천 원에서 대형 화물차는 무려 3만 원에 이릅니다. 부산서 여 가는 것도 운반비 많이 안 줘요. 네, 그래서 3만 원, 그건 누구말따나 기사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니까. 거가대교 통행료를 내리기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지난 2013년 자본 재구조화를 통해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5조 8,6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덜었지만 통행료는 그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직 주민에게 그 모든 부담을 증가시킨 나쁜 행정의 진행입니다. 거가대교가 인천대교와 비교해 공사비는 두 배인데 통행료는 킬로미터당 4.7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선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의 관광활기를 불어넣고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상남도가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하가 되고 나면 부산과 거제 간의 심리적 거리는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 오고 가고 물류가 오고 가면 결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경상남도는 통행료, 재정 지원 등 인하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부산시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민자도로가 많은 부산시가 특혜가 될 수 있다면 안색이지만 시민대책위는 거가대교 통행료를 내릴 때까지 집회와 시민운동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